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견 이야기 읽어줄 건데요. 제목은 금도 은도 없지만 금도 은도 없지만 이런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갔어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네. 돈을 구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나 돈을 달라고 하고 있어. 네. 한 푼만 주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했어요. 두 제자는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그들에게는 그 사람에게 줄 돈은 없었지만 더 좋은 것이 있었어요. 네, 더 좋은 것이 뭘까요? 더 좋은 게 뭘까요, 과연? 우리를 보시오. 베드로가 말했어요. 구걸하던 사람은 그들이 돈을 줄 것을 기대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당신에게 꼭 주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 네, 그 한 가지가 뭔지 궁금하죠, 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자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어요. 네, 되게 놀랐을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걸어가지고. 다들 놀랬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줄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뭔가를 가지고 있었나요? 맞죠? 그 남자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들로 갔어요. 이제 그는 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이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를 봐왔어요. 그리고 그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여기서 걷고 뛰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이죠.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고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했어요.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다리를 절던 사람이 걷다 놀라운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 먹었어요. 맞죠? 활동해 볼게요. 이제 시작해 볼게요. 여기 네. 은 필요 없죠? 여러분. 그냥 베드로가 이걸 할게요. 와와와와와 너무 안 되는데 안 돼가지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금도 은도 없지만 네, 오늘은 금도 은도 없지만 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